산 깊고 골 깊은 첩첩 오지에서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죠, 오신다고. 장을 보고 오는 길. 과일 좀 사다 몇 가지 없더라고, 촌동네가. 지게로 짐을 옮겨 싣습니다. 아이고, 무게가 제법 되네. 첩첩산 중에서 홀로 수행 중인 동광 스님. 암자까지는 1시간 남짓 걸어 올라가야 한답니다. 이제 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다녀가지고 길이 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수행 중인 암자로 가는 길은 오솔길조차 없답니다. 스님, 여기 길이 아닌데요? 이게 길 맞아요. 정해진 길은 없는데 내가 가는 내 길이지. 하늘이 감춰둔 암자는 휘 길을 허락지 않습니다. 태백산 험준한 산골짜기에 자리한 암자. 첩첩산 중 암자로 가려면 이 야생의 골짜기를 몇 번이고 건너야 한다는데요.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됩니다. 건너야 돼요. 미끄러워요. 이끼, 물기 있는 이끼는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걸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길을 놔두고 사는 거. 나고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중 암자를 찾아오는 이들 중 열의 아홉은 길을 잃어 스님의 안내 없이는 고립되기 일쑤랍니다. 내가 서울 가게 되면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내가 커피 사주면 내 져준다 그랬잖아요. 네, 커피 100잔 사드릴게요. 진짜지? 네. 스님 덕에 저희 짐 하나 덜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드는 것보다 이런 데는 쉬는 게 편해요. 안전하고. 산 중에서 지게는 일당 100을 하는 일꾼입니다. 스님, 이런 것도 수행이에요? 다 수행이죠. 어떻게 자복에 앉는 것만이 수행이겠어요. 야, 흥주자 음흑동경에 나 자신을 놓치지 않는 거, 늘 살피는 거, 그게 앉으나 서나 누우나 똑같아야지.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는 동광 스님. 20kg이 넘는 짐을 지고도 무게의 버거움에 짓눌리지 않는 건 이런 깨우침을 얻었기 때문일 테죠. 오를수록 마음을 집중시키고 발걸음을 단정하게 다잡다 보면 노동과 수행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길 없는 산중 암자로 오르는 길은 수행의 길입니다. 엄청 많이 사오셨는데? 와, 사람 4명인데. 보시게. 먹기 전에 먼저 베푸는 스님. 그 모습만 봐도 어떤 길을 걸어왔을지 뻔합니다. 이제 여기서 도시 가면은 도시에 또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 생각해. 도시의 길과 이 길을 비교한다는 건 안 맞아요. 네. 환경이 틀리잖아요.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힘든 건 똑같아요. 다만 나는 여기를 그나마 이런 데를 많이 살고 오래 살았으니까 익숙할 뿐이에요. 될 수 있으면 내 자신을 저 물처럼, 생각이나 마음을 물처럼 가지려고 노력하고 능동적인 쪽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내가 마주한 환경을 받아들이는 순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법이랍니다.
부천이 전에 올린 화분 대신에 그거 이제 수반 하나 만들어서 조그만 돌을 해갖고 이제 생신잔치장 차려드린 거지. 평소 한 시간 걸릴 길 벌써 두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해발 900m를 넘어서고 숨찬 가슴이 막바지 숨을 토해낼 때쯤 갑자기 막힌 시야가 열리면서 꼭꼭 숨어있던 외딴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나왔어요. 동광 스님이 10개월째 수행 중인 도솔암. 마당 한 뼘 없는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세워진 암자는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스님에게는 구중심처 안식처랍니다. 도솔암은 전기도 수도도 없는 문명과도 거리가 먼 곳인데요. 감사합니다. 한 잔 드세요. 물 맛이 얼마나 달까요? 아유, 이제 세상이 보이니 자연이 보인다. 아유. 한숨 돌리고 나니 비로소 천하의 산이 눈아래 도열해 있는 풍경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높고 윗단 곳에 도량을 지은 걸까요? 신라시대 때 자장유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고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역사는 1400년 정도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 태백산 도솔암은 우리나라 3대 수행 성지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남북한 통틀어서. 살아보니 산이 겹겹이 병풍처럼 둘러싸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 최고의 참선 도량이 맞더랍니다. 지게 지고 온 것들을 꺼내보니 죄다 과일인데요. 수박을 이렇게 사줬어요? 부처님께 올리려고 했어요. 힘들어도 내가 한번 사드리고 싶었어. 이 높은 곳은 수박이 잘 안 나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동광 스님이 소박한 잔치상을 차립니다. 불가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 전에 정성을 다해 꽃을 올린다죠. 산중 암자에서는 계곡 이끼도 꽃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화분 대신에 조그만 수반 만들어서 부처님께 공용을 합니다. 부처님 계신 법당도 단출합니다. 궁벽한 산골 오지 암자라 잔칫날에도 찾아오는 이가 없답니다. 불자들의 보시 없이 사찰을 꾸려가기 위해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자칫 게으름을 부리면 끼니 해결도 어렵기 때문이죠. 날 따라 오시면 돼요. 내가 밟은 대로만 오시면 돼요. 길조차 없는 산이지만 스님은 어디에 보물이 있는지 꿰뚫고 있습니다. 좀, 아이고, 손이 안 자라네. 이게 뭐예요? 색이요. 고지대 청정지역에서만 자라 귀한 대접받는 석이. 이게 바짝 말라서 석이는 딱 중심부를 잡고 돌려서 따야 돼요. 요즘은 이게 햇빛이 잘 들어서 이게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딱 먹을 만큼만 땁니다. 자급자족하시네요.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해야죠. 또 장보러 한번 나갔다 오기도 어렵고 될 수 있으면 이 근방에서 나는 걸로 이제 반찬 같은 거 이런 게 해먹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어둠이 빨리 찾아오는 깊은 산중. 해 떨어지기 전에 스님은 장작을 준비합니다. 여름에도 냉기가 도는 산중이라 사시사철 불을 피워야 한다죠.
용광스님은 무엇 때문에 방 따뜻하고 먹을거리가 지천인 산 아래 산사를 두고 이 높고 외로운 외딴 남자로 홀연히 왔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봐야 대중살이가 얼마나 편하고 좋다는 걸 그걸 또 새삼 느끼잖아요. 근데 그 속에만 있으면 그걸 모른다고. 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힘든 일을 해보아야 기쁨도 아는 법. 스님은 즐거운 고행 중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 산나무가 현동역이 있으니까 고향할 때는 기차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인 없는 그리움이 일어날 때가 있지. 그때는 좀 마음이 흔들리지. 그럼 그런 생각 드셨을 때는 어떻게 또 마음을 다잡으신 거예요? 그때요? 딴 거 없어요. 그 생각 안 합니다. 나무를 계속 집어이어주니까 불이 타지. 나무를 안 이어주면 불은 이 나무가 다 타고 나면 꺼져버립니다.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생각이 이어지는 것이지 생각은 하지 않으면 생각은 사라져요. 끝나버려요. 서둘러 저녁 공양 준비를 합니다. 따따할 정도의 물 온도에 넣고 넣고 이제 굽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 없어요. 쉬운 거 없어요. 스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어떻게 이렇게 저도 다 이제 저리 와서 배운 거지 뭐. 이거를 너무 오래 두면 안 돼. 잠깐, 잠깐.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끼니 걱정은 없답니다. 당지. 자연이 내어준 소박한 한상도 스님에겐 산중 별미. 홀로 외로이 먹으면서도 복을 짓는다는 마음만은 넉넉합니다. 방에서 안 드시면 여기서 드세요. 편하죠. 일일이 상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바쁘고. 어떤 틀이나 격식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 내려놓는 수행의 길. 부족함 속에서 자족함을 채웁니다. 만물이 잠든 시간. 동광스님은 매일 새벽 쓰이시면 수행에 들어갑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낮 동안 분주했던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하는 시간. 내 안의 화두를 찾아가는 길. 끊임없이 내면과 마주합니다. 날이 밝으면 스님도 바빠집니다. 태양광 닦아줘야 돼. 며칠 전에 또 비가 타고 왔고 그 다음에 송화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지금 이 태양광은 원래 있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로 했어요. 그 전에 있던 거는 십몇 년 전에 해졌다는데 100W짜리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납축전지로 되어 있고 근데 오래돼가지고 새로 설치했어요. 무엇은 자급자족하는 스님. 산비탈을 일구어 만든 자그마한 텃밭에 가장 공을 들인답니다. 이게 사냥이 밟아가지고 꼬치대를 불때 죽여놨어요. 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얼마 되나? 이스님이 성질을 내나 안 내나? 끊임없이 내려놓는 수행의 길을 걷는 스님도 텃밭엔 욕심을 좀 부리셨는데요.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봄부터 일용할 양식들을 준비합니다. 내가 이제 반찬하려고 심은 거지만 이제 자연의 어떤 그런 이치라든가 그 다음에 또 나의 나태함, 결함 이런 것도 없앨 수 있고 이래서 자연을 두고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 하나 봅니다. 내가 내 능력만큼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만큼 해놓고 아, 이때다 싶으면은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움켜쥐고 얽매이며 사는 세상살이 비우고 덜어내며 산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수행하는 마음으로 일과로 하는 거죠. 운동도 되고 팔 따로 오지 말고 같이 몸을요. 이 과정을 거치고 차를 만나면 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네, 소중하게 찻잎을 다루는 것 같아요. 차는 일반 다반사라 했듯이 일상 생활이에요. 생활.